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신앙을 다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흥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짓더라도 나중에 짓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외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고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한 적대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큰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뭘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아무튼 우리 앞에는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 큰 산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치라고 말하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되 문제를 외치지 말고 뭘 외치라고요? 해답을 외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해답을 외치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야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해답을 외쳐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요. 큰 산아, 김은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산이 뭐가 됐어요? 평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여러분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큰 산이 뭐가 됐어요? 평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역전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장애문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치지 말고 해답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망설이고 있던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자, 수르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수르바벨은 누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수르바벨은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에 유다 백성들을 인솔했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예스라 3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자, 이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성전의 주춧돌 기초석을 놓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삽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요,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 주춧돌이 놓여진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성전의 공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되고 말았어요. 자,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잖아요, 그죠? 재정의 어려움, 국론의 분열, 외세의 위협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16년 전에 부푼 꿈의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던 그때의 감격적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그 성전 공사를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한 수르바벨을 통하여 반드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면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한다면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면 크게 하면 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추춧돌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요,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순종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완주하리라. 그런데 지금 출석을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21일 동안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일한 인물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천사는 이렇게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면 네가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이죠.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자,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면 천사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천사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내가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연의 현상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땅을 적셔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죠. 종자를 주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도 결코 헛되지 않고 나중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종자를 주어 양식을 갖게 만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큰 산이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4년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핵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의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빼놓고는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마침내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일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과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나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도 오늘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게 되면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우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족속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어린 목동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으면서부터 안진맹이 된 자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만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기적인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말이죠. 예?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빌립보 지방의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그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늘문을 여시고 돈다발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던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한때 한국교회에 무슨 뭐 예배 시간에 금가루가 떨어지니 금리빨이 되느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현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금가루 떨어지는가 보고 내 이빨이 금으로 변했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현상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너는 제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들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음화하는 그 일, 여러분의 제자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찾으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수르바벨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